자,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팀 올라와서 바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두 곡만 합시다. 오늘 시간이 조금 교사 원래에도 있고 구원의 길 대회도 있고 자 미디어팀 조용히 좀 해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본당 예배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눈을 감고 선생님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지금 눈을 뜨고 눈을 번쩍번쩍 뜨고 움직인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인지 참 의심스럽다. 자 오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의 삶의 축복이 매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보고 후대를 70인 제자로 남기는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이 렘넌트 예배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70인 제자의 삶 속에 언약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결박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의 힘을 입어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언약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소서. 우리 교사가 먼저 힘을 얻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먹이고 살리고 키우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언약의 하나님께서 잡아주옵소서.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나와서 찬양해 주세요.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참된 기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 저주 세령 물러가며, 저주 세령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의 놀라운 힘에 회복하게 하소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짧게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동부 예배 참석한 우리 렘넌트 교우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못 봤던 393 기도 우리 동영상 시청한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옵소서. 현장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내 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닌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는 삼시대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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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고백드릴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전능자 되시며 구속자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몸 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웃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웃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 내 말을 증거할 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한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135 중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 때 가는 곳마다 70인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70인 종족, 70인 나라를 세우는 우리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성취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렘넌트들을 도우는 우리 부장 장로님과 우리 선생님께도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돕는 자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맡은 우리 지휘자 선생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휘할 때에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원들이 또 찬양을 할 때에 모든 허감의 근세가 묶여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성경 없는 렘넌트들은 주보 보시면서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거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라 하고. 오늘 제목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후회라는 후, 뭐뭐 후회 이 말은 미래를 두고 얘기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가 없는 나의 인생을 본다면 얼마나 그 자체가 암울하고 흑암입니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내 인생에 분명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보여요. 우리 대구에 있는 135개 중학교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많은 곳이 복음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인생에 재앙이 와 있어요. 그곳을 보고 빈 곳이라고 얘기해요. 이 빈 곳에 진짜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요한 우리 미디어 팀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그 땅 24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300 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한 명의 제자만 찾아도 된다 했어요. 그 제자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AUTC 그리고 이제 곧 마무리되는데 방송 시스템 교체 이거 이후에 우리가 봐야 하는
응답이 2, 3, 7일 이거 이후에 봐야 되는 응답. 이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이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오냐 안 오냐 문제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세요. 뭐라고 우리를 부르셨냐면 너 여수르니여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은 너 의로운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기 이전에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으며 이런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왜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의로운 자 이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이 죄에는 세 가지의 죄가 있어요. 세 가지의 죄. 첫 번째로는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이 언약을 인간이 깨트림으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원죄를 얘기해요.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간 본인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주인 된 채 살아가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름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그리고 우상 섬기면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뭘 전달해 줄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후대가 계속 재앙 속에 있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정부터 가문에 흐르는 이 조상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거 자기의 감정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짓는 자범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무서워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해요. 또는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범죄들이 이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 이 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저도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낳은 부모님이 있고 또 저도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정이 다 있어요. 근데 왜 내 가정에는 이런 재앙이 임했지?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있을까? 사람들이 다 각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인 된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왜 내 가정에 이런 왜 내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와 있냐? 내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있냐? 나에게 지금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얘, 나도 카드 게임하고 얘도 카드 게임했는데 왜 나는 이 도박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지?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게임했는데 나도 게임하는데 왜 어느덧 나는 중독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성경에는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않지만 성경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죄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증상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다양한 정신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심해져서 육신적으로까지 문제가 나타날 정도로 그게 우리 후대에게까지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 사람들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에 갇혀 있는 어떻게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받은 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봤잖아요. 아니 나도 친구가 있고 얘도 친구가 있는데 왜 남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 아니 다 있는 건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왜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요. 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 문제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내 노력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 배경을 보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수르니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칭의라고 해요. 호칭할 때 칭, 부를 칭, 의, 의롭다 할 때 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날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여수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여수룬이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 아시겠죠? 제가 어저께 우리 미디어팀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주인 된 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 상황을 보고 그 사사시대의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텐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언약궤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람이 휘휘휘 부는 그런 텐트 아래 지어 있는 언약궤의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아, 진짜 기도하면 응답되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해결하셨나? 그게 그 모습이라니까요. 텐트 아래 바람이 휑휑 불고 관리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 언약궤의 모습. 그거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건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어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인식이 다 바뀌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예전엔 그냥 저 천막 아래 바람 부는데 언약궤를 두었다면 이제는 성전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 내 언약궤를 두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고 있어요? 저 천막 아래 바람 부는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흔들리면서 문제 흔들리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천막처럼 흩날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안 바울이에요, 바울.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우리의 진짜 눈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 중심과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내가 부모님을 보는 게 달라지고 내 친구들을 보는 게 달라지고 내 선생님을 보는 게 달라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보는 게 달라져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내 사실 내 진짜 눈이라고 했어요. 로마를 보았던 바울의 중심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길래 저 어마어마했던 로마를 볼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바울을 보고 이방인들과 자손들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른 것으로 로마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237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수준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릇이 뭐냐면 곧 믿음이에요. 이 237 오천종족이라는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이 언약을 내가 진짜로 믿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울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봤냐,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이 언약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비전이 없었냐? 나름대로 있었어요. 내가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분명하게 보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 보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보면 문제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응답들도 사실 응답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보면 이때 아나니아를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다시 보여지게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보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서 봐야 되냐? 내 생각 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서 보냐? 이 언약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언약. 그러니까 뭘 봤냐면 자기가 TCK라는 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보여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비전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는 인생이죠.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져요. 인생 문제라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꿈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모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완전히 늘 항상 24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난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24 하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대학교가 꿈이 아니라. 내가 이 열심히 공부한 후에 또는 내가 이 문제 끝난 후에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이 끝난 후에 뭘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진짜 찾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24시고 그게 진짜 꿈이라는 거를 아시겠죠? 그 제가 그 한번 영준이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너는
45살 전까지 평생 벌 돈을 다 벌어라. 그리고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몰라요. 영준이 이제 카메라 찍고 있는데 마음에 담았는지 카메라에 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이 공부 후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느냐예요. 거기에 24시야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공부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는 뭐냐? 13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봤던 거예요.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도 뭐예요?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뭐예요? 이 일 후에 작정하여 이르되. 무슨 말이냐? 이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인생의 작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멀리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에 갇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여러분들이 처에 딱 맞이하고 있는 시간표죠. 바울이 뭘 준비했냐면 70인을 준비했어요. 70인. 우리 선생님들도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내가 70인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70인에서 뭘 하셔야 되냐?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에요. 70 제자 내가 찾겠다.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겠다. 결국엔. 그래서 뭐요? 우리가 있는 이 70 지역을 완전히 정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 이 대구 중학교를 정복하기 위한 우리들이 해야 할 세팅들이에요. 세팅들. 할 게 많아요. 말하고 싶지만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총무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총무님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렘넌트들을 마찬가지예요. 내가 70인으로 서겠다. 내가 있는 학교에 70,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70 제자 한 명 남기고 가겠다. 그리고 그 학교 정복하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지. 다른 게 없어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저는 중등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시스템을 꿈꾸냐면 제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을 늘 꿈꾸고 있어요. 제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 제가 없어도 전도가 되어지고 제가 없어도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지 진짜 전도자들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어디에 매이냐면 우리의 업에 매이고 우리의 일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이 세팅이 안 되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영준이 이렇게 제가 그 말하면서 45살까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경제적인 세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말을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들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을 하겠다. 내가 교회를 살리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내 자신을 세팅해야 되지? 그거 준비하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커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늦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나이대가 최고의 시간표잖아요.
커서 언어 공부해 해봐요. 할 수 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왜 또 다른 언어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그 준비 후의 것을 못 보고 있다?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말씀이 빛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교육자가 우리 렘넌트들의 후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 계속 전달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거. 사실 여러분들이 맞이할 시대는 성적이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성적, 성적. 저도 이 말 해놓고 영준이 맨날 성적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왜? 제대로 진짜를 알면 열심히 아니라 최선이 나와요. 후의 것을 보게 되면 24시간 하고 최선이 나와요. 내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언준이랑 영준이는 제가 막 이거 성적 관리도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후의 것을 보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왜 공부하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미래가 곧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그래서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것이면 안 잡아도 되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우리가 이 미래를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 237이지만 237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붙잡아도 돼요. 왜?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37보다 못한 하나님이면 그 말씀 잡으면 안 되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잡으라고요. 그리고 이 237 너머에 237보다 더 큰, 사탄보다 더 크신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237보다 더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왜 사람들이 힘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흘러가니까요. 결론. 우리 또 중요한 미션이에요. 오늘 제가 부탁은 안 했는데 393 기도문을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오늘 미션이 그거였어요. 나의 393 기도문을 만들어라. 내가 393 기도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나의 393 기도문을 만들어라. 필요하면 우리 이제 요셉 꿈에서 만든 포스티지 같은 것들도 있어요. 떼서 그냥 붙이면 돼요. 너무 좋아요. 자기 필요한 것을 그냥 붙이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거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더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문을 만들 때 393의 기도문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왜?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현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현실 너머에 사실. 근데 이 사실들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 너머에 진실. 맞는 말인데 그게 다가 아니죠. 어디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매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딱 세팅해야 되냐면 문제 왔다 하면 힘들다가 아니라 문제 딱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계획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시고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나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뭘 두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계획 두고.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냐면 그래서 393 기도예요. 뭐요? 현실을 초월하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초월하는 393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진짜 업에 매여 있는 거예요. 후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후에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업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 학업에. 어른들은 내 일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라고 그러지 않는 법 없어요. 교육자도 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여수른이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러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승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각 현장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진실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그 계획 따라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흑암 경제를 정복하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사님 관심 이파이데스. 쌤 영어 잘 일본말 잘하지? 자, Hi everyone. 선생님 영어 잘하지? 딱 그까지야. 나로게 남는다. 자, 렘넌트 여러분. 자,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구원의 길 결승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승전은 일반의 최세훈 렘넌트. 3반은 누가 하지요? 3반 대표주자 손 들어보세요. 네? 유찬이가 하나? 좋았어. 승씨가 자리에 앉아.